국민의힘이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두 번째 컷오프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4강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본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상위권을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더해 원희룡 전 제주지사까지 4강에 합류했는데요. 치열하게 4위 다툼을 벌이던 황교안 전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다만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컷오프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70%,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30% 반영했습니다.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후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홍준표가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모두 원팀이 돼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자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돼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배를 마신 하태경 의원은 본선 진출자를 축하하며 정권 교체를 향한 우리 당의 행진은 이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6차례 지역 합동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토론 등을 거쳐 11월 5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